네, 지금의 변동성 국면이 조금 완화가 된다면 그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섹터들을 자동차, 반도체 또 자동차는 아무래도 2차 전지겠죠. 자, 역시 우리 전문가께서도 2차 전지 관련주를 보고 계신데요. 좀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어제 시장에서 좀 괜찮게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2차 전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일단 증시가 어쨌든 좀 내려온 상황에서 반발을 하려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연초 이후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중국 업체들하고 국내 업체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조정폭이 좀 컸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한 8.6% 정도 조정을 받았다면 국내 업체들은 한 20%대 조정을 받은 부분이 있었고 특히 소재 업체들의 약세가 좀 두드려졌습니다. 네. 그 대장격인 에코프르 BM이 뭐 화재 얘기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검찰 조사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조정폭이 좀 컸는데 오히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중국 쪽에서 전기차 시장이 좀 많이 괜찮았다면 미국 쪽으로 시장이 좀 괜찮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어쨌든 전기차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좀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첫 번째로 어쨌든 자동차 연비 규제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 내연기관차보다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좀 높아질 수 있는데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충전 인프라를 좀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더 전기차를 좀 싸게 사게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좀 지급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올 상반기에 아무래도 보조금 지급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좀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올해 중간선거 일정이 있는 상황인데 네.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조지아주라든지 미시건주에서 기존의 내연기관차 중심에서 전기차 중심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야 되는 정책을 충분히 펼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중국 업체들보다 한국 업체들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업체들하고 배터리 합작사를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업체들 중심으로 좀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간밤 미증시에서는 연준 파월 의장 발언 나오면서 일제 기술주들 반등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도 올랐는데 또 반면 리비아는 루시드는 좀 하락을 한 국면이 있었거든요. 자, 우리 시장에서 이런 2차전 관련주들 소재와 장비 쪽에서 좀 관련주들을 좀 주목할 만한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네, 우선 뭐 종목군들 보면은 소재 업체들도 있고 장비 업체들도 네.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우선 지난 방송에 설명을 드렸던 솔루스 첨단 소재 업체를 보면요. 지난 방송 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이제 테슬라 쪽으로 전지방 납품 얘기들 때문에 급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6만 원하고 6만 2천 원대에서 조정을 받으면은 좀 더 공략하면 괜찮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일단은 딛고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번 주 테슬라에서 아무래도 그 독일 공장 쪽으로 해가지고 자동차 생산한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 베를린 공장 쪽으로 전지박을 납품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도 상당 부분 조정을 받고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라 관심을 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단기 이슈가 나오면은 뭐 7만 원하고 7만 3천 원대에서 한번 정리를 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주가가 더 위로 가면은 좀 더 괜찮은 흐름 보여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유 관점도 괜찮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장비 업체들도 좀 살펴보면은 오늘 M플러스라는 종목이 좀 괜찮게 보이고 네, 움직이고 있거든요. 급등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주가 움직임도 연초에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서 조정폭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도 M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SK 이노베이션 쪽으로 장비 수주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회사가 5개년 동안 매출액을 살펴봤을 때 1,000억을 넘긴 경우가 지금부터 직전 한 2년 정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SK 이노베이션 쪽으로 그 패키징 수주 받은 금액이 한 2천억 정도가 됩니다. 매출을 뛰어넘는 금액이 나오죠. 그다음에 SK하고 포드하고 합작한 그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올 하반기쯤에 한 1천억 정도 추가로 또 수주가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출을 뛰어넘는 수주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받았을 때도 좀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여왔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23,950원인데 22,000원, 23,000원 부근에서 충분히 한번 잡아보고 전고점 위로 뚫을 때까지 보유하는 전략도 괜찮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네.
뭐 사실 전기차 시장이 좀 뭐 점점 내연기관에서 이제 옮겨가면서 지금 미래 성장 산업으로 커가면 커갈수록 당연히 폐배터리에 대한 관심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쪽 관련 주도 좀 있죠. 네, 네 맞습니다. 그 폐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최근 또 시장 대비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MPC라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폐배터리 시장이 2040년까지 시장 규모가 한 66조 정도 성장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들렸고 MPC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어쨌든 폐배터리를 활용한 플랫폼 사업 기대감에 주가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른 종목군들하고 다르게 어쨌든 정배열 속에서 괜찮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9,000원 초반 정도 부근에서 어쨌든 매수를 한번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한 1,500원, 그다음 1,700원 사이에서 한번 끊어치는 전략도 괜찮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주목하기 위해 2차전지 섹터 안에서 가장 주목하시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어쨌든 소재 장비 쪽에서 어쨌든 장비 쪽을 지금 좀 더 괜찮게 보고 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어쨌든 시설 투자 이런 부분이 좀 지연이 됐거든요. 그래서 소재업체 쪽이 좀 더 괜찮은 움직임을 보여왔는데 어쨌든 미국 시장 쪽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배터리 업체들의 증설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장비 업체들이 좀 더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도 지금 이제 2022년인데 2025년까지 폐배터리가 한 20년 정도 형성될 규모로 66조 정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중에서 일단 V1텍이라는 종목을 장비 쪽을 좀 더 네. 괜찮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V1텍 지금 뭐 이쪽 그 장비 관련 섹터 안에서는 종목들 살펴보면요. M 플러스 다음으로 지금 오늘장에서는 5.7%까지 지금 많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매매 전략 어떻게 해야 될까요? V1텍. 네, 우선 그 V1텍 같은 경우에는 14,000원을 좀 찍고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다시 이제 중장기 값들 이렇게 탈환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네네. 있거든요. 최근 어쨌든 LG전자 쪽으로 공급 계약도 나갔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쪽도 장비, 검사 장비를 계속 매출을 나가면서 연 한 20에서 40% 정도 매출이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회사를 통해서 어쨌든 자율주행 로봇 사업도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많이 쏠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만 원 정도 수준인데 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고요. 네. 만 원이든 9,500원이든 이 정도에서 충분히 한번 매수를 하고 이런 종목군들은 단기적으로 보나 뭐 좀 길게 봐도 되는데 짧게 본다면은 11,000원에서 11,500원 정도까지 한번 단기적으로 공략하는 관점도 유효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금 V1텍 그 지금 주가 상황 보면 지난달 중순부터 해서 계속 지금 오르고 있는데 아직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 부분인 것이죠? 네, 장비 업체는 어쨌든 올해 하반기 가장 좀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충분히 가져도 된다 설명을 드립니다. 네. 자, V1텍 좀 주목하시길 바라고 매매 전략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맥머니의 김봉진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